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로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보면서 그림과 함께 보니까 더욱더 사사기 말씀이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사사기의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부터 3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된 싸움과 그리고 어려움들, 고난을 겪게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왕정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각 때마다 시마다 등장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같이 함께 이끌었죠. 그런데 이때 이 권위 자체가 지역별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이끈 것이 아니고 아주 각 지파별로, 각 분파별로 이렇게 사사들이 이끌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한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를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고 바라고 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곳에만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고 다 괜찮아질 것만 같고 이제 내가 고생하는 거는 다 끝나고 이제 행복만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나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뒷부분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3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40년 내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또 고난과 압제를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구조가요 계속 일어나요.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그런 반복적인 구조를 보고 있노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희망은 있는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1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의 첫 단추를 꿰맬 때 그때 처음 단추를 넣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단추가 틀어지기 마련이죠. 오늘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일을
발생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십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섞이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진멸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처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보면요. 17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서 호르마라는 것이요, 완전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그 성읍을 완전히, 완전하게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면요, 갑자기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냐 하면요, 그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탱크 함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병거가 나타날 것을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계속 그런 것들이에요. 사사기 1장 오늘 말씀 본문인 2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계속 이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30절에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을 굴복시켜서 노역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니던 민족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을 해야 됐는데 그 농경을 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문화가 필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점령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굴복시켜서 노역을 시키면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생각해보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완전히 진멸을 하는 것도 어려우니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한 번 더 바뀌는데요. 잘 말씀을 보시면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였으나. 잘 보시면요, 말씀 가운데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심축에서 물러난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노역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게 해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섞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손에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첫 단추가 문제인 것이죠.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멸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앞에 서고 보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이건 안 되는 문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으로 죄의 문제들을 밀어놓지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절대로 그 죄의 용서를 해주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고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진멸할 수 있다고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윌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자신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굿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는군.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 일을 못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아무리 강한 족속이 있더라도, 철병거가 있더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가운데 거할 때 정말 별일도 아닌 것 같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때 해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집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농장에 있던 흑인도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 흑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자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냥 백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는요, 주님을 믿지 못한 죄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죄와 결탁하지 않겠다. 우리 삶의 모든 죄악과의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도 그냥 넘기지 맙시다. 오늘 새벽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주님께서 나를 다뤄가시는 그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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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내 삶을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아버지 더욱더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버지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작은 죄와도 결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전생애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죄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한 정결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아버지 건짐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여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진멸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